장의모입니다. 봄철에 두릅이 많이 나왔는데요. 오늘은 요 두릅으로 튀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두릅 튀김입니다. 두릅을 따듬으려면요, 요 밑둥지 부분에 이렇게 요 부분만 조금 뜯어내고, 이거 겉에 있는 이거 있죠? 이걸 좀 떼내면 됩니다. 그럼 보드러운 잎이 이렇게 나오거든요. 자, 이렇게 따듬어서 이런 건 어리네요. 조금 더 키워도 될 거를 너무 빨리 딴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하겠습니다. 지금 종이컵 반컵의 중력분입니다. 옥수수 전분이든 감자 전분이든요, 이렇게 한 스푼 정도만 넣어주겠습니다. 이게 두릅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요. 가루 반죽을 조금만 하겠습니다. 소금은 이렇게 약간만 넣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다 물을 넣는데요, 요게 밀가루가 하고 간짜 전분이 다 합쳐도 한 컵 안 됩니다. 여기 냉장고에서 나온 시원한 생수입니다. 시원한 물을 이렇게 종이컵으로 한 3분의 2컵 정도 넣겠습니다. 좀 반죽이 좀 멀겄네 싶을 정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. 튀김을 해야 되는데요, 라면 한 개 끓일 수 있는 작은 팬이거든요. 튀길 일이 있으면 그냥 여기다 튀깁니다. 두릅 하나가 잠길 정도만 붓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깨끗하게 튀겨서는 이 기름을 바로 활용해서 이제 다른 거 음식에 다른 거 전부치든지 해서 씁니다. 그러면 이제 폐기름 잘 만들진 않거든요. 기름이 조금 달궈졌는지 보려면요, 지금 밀가루 한 방울 여기다가, 이게 밀가루가 좀 멀겋게 이렇게 발려야지 바삭해지거든요. 프라이팬이 작은 관계로 불도 아주 약불로 했습니다. 한쪽이 바삭하게 튀겨질 때까지 뒤집진 않겠습니다. 이렇게 빳빳하게 튀겨졌으면 뒤집어 봅니다. 계란잎 같은 거 안 들어가면 그렇게 막 색깔이 빨리 타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이렇게 바삭하게 튀기면 됩니다. 튀김가루가 튀겨보니까 뭐가 제일 맛있긴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튀김가루가 없으면 밀가루로 이렇게 하겠습니다. 뭘 많이 튀기거나 하면 튀김가루 사시고요. 그래서 조금씩 튀기는 거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. 대접에다가 키친타월을 깔았습니다. 그리고는 이렇게 바삭해졌으면 건지겠습니다. 이렇게 한쪽이 빳빳해질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. 요거는 예전에 인터넷으로 그 돈가스 담는 판으로 파는 건데요, 나무를 엮어서 이렇게 팔더라고요. 근데 가격은 비싸지 않은데 일부러 이거 사기에는 배송비가 있으니까 그렇고, 저는 다른 거 사면서 같이 끼워서 샀었던 것 같아요. 여기다가 이런 튀김 같은 걸 이렇게 올리면 조금 덜 눅눅해지고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바삭해지기 전에 이걸 자주 뒤집지 말고요, 그냥 한쪽이 바삭해졌으면 뒤집어주고 또 한쪽이 바삭해졌으면 또 뒤집어주면 됩니다. 이게 마지막입니다. 맛있어 보입니다. 자, 이렇게 바삭바삭하고 맛있는 두릅. 여기 간장은요, 조금만 만들면 돼요. 많이 만들면 남으면 아까우니까 진간장 반 스푼에 물 반 스푼, 이렇게 드셔도 되고요. 새콤한 거 좋아하시면 여기도 식초도 반 스푼, 반 스푼만 넣겠습니다. 자, 이러면은 초간장. 자, 이렇게 맛있는 두릅 튀김입니다. 이거를 마지막으로 건져내주고요. 이거는 제가 밀가루가 남아서, 이거 상추거든요. 상추 갖다가 조금 냇잎알이 남아있는 거 있어서 이것도 같이 튀겨서. 자, 이렇게 상추 튀김까지 다 됐습니다. 너무 바삭하고 맛있습니다. 자, 이거는 아까 제가 상추 튀겼던 건데요.